광종은 고려 3대 왕인 정종의 친동생으로 이름은 왕소이고 뛰어난 외모와 재능으로 어렸을 때부터 태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949년 정종이 27살에 이른 나이에 병으로 죽자 광종이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광종은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있었고 사람을 알아보는 관찰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겸손하면서도 냉철한 타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친과 귀족이라고 하여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항상 세력이 강한 자들을 억누르는 공명정대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친분이 없거나 신분이 천하다고 하여 내버리지 않았고 호라빈 및 과부 등 불쌍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베풀었다고 하니 광종은 명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박수경에게 명하여 개국 초기부터 각종 공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게 한 다음 네 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쌀 25석, 세 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20석, 두 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15석, 한 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12석을 주어 이를 녹공지급의 사례로 삼게 했는데 이는 광종이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공로가 있었던 신하들에게 포상을 주어 그들의 지지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일이 발생하자 광종은 이것을 재앙의 징조라고 여겨 신하들에게 이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천문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청감에서 덕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건의했기에 그 이후부터 광종은 항상 정관정요를 읽었는데 정관정요란 명군으로 유명한 당나라 태종이 신하들과 정치 문제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통치 지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광종은 여러 사원을 지어 불교를 장려하였으며 중국의 5대 10국 시대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와 교류를 하고 우호를 맺어 외교 측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무 28조로 유명한 최승로는 이 시기의 광종의 통치를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는데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하였고 형벌과 상이 지나치지 않았다고 극찬하였으며 광종의 초기 8년 동안의 정치는 3대에 견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종은 초기에는 큰 트러블 없이 국정을 운영했으나 956년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는데 노비안검법이란 노비들을 전수조사하여 후삼국 시절 전쟁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된 사람들이나 호족 세력들의 만행으로 인해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회복시켜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겉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으나 사실상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종의 명을 받은 담당 관리들이 노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살피기 시작하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의 숫자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였고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생겨서 신하들 대다수가 탄식하고 이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종의 왕후인 황보씨가 호족의 편에 서서 광종에게 간곡히 간언하며 노비안검법의 폐지를 말했으나 광종은 이를 듣지 않습니다. 광종이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해에 후주에서 사신단을 보내왔는데 그들 중에는 상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라면 다시 후주로 돌아가야 했으나 병 때문에 고려에 머무르게 되었고 나중에 병이 나은 뒤 광종을 접견했는데 광종은 그의 재능이 매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직접 후주의 황제에게 표를 올려 상기를 관리로 삼겠다고 요청한 뒤 그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광종은 상기를 우대함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생길 정도로 그를 엄청난 속도로 승진시킵니다. 또한 광종이 상기를 우대했다는 소문이 퍼져 이 소식을 듣고 귀화해온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광종은 이들도 후대하여 신료들의 집과 딸을 골라서 취한 다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958년 상기가 광종에게 과거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기에 광종은 상기를 지공고로 임명한 다음 시, 부, 송, 시무책을 시험 과목으로 삼아 여러 관리들을 시험을 통해 뽑았고 이와 같은 광종의 과거제 도입으로 인해 비로소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이 흥하게 됩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보좌하고 옹호해줄 신진 세력을 육성해야 했는데 과거제를 통해 이러한 인재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960년 하급관리인 흉농소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대했다고 참소한 것을 기점으로 광종은 호족들에 대한 피해 숙청을 개시합니다. 광종이 권신의 참소를 받아들여 준홍과 왕동을 유배 보내자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득세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풍조가 일어나서 종이 자기 상전을 고소하고 자신이 그 아비를 참소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감옥에 사람이 넘쳐서 별도로 임시 감옥을 설치해야 할 정도였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으며 왕족들까지 목숨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례로 태조와 유금필의 딸인 유씨 사이에서 태어난 효운태자, 혜종의 외아들인 흥화군군, 정종의 외아들인 경추논군 같은 왕족들이 정적으로 지켜 죽임을 당했고 정종이 왕이 된 이래로 권세를 누렸던 서경 출신 박수경의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해 결국 박수경은 화병으로 사망합니다. 또한 광종의 외아들인 왕주조차도 의심을 받아 왕을 곁에서 모실 수 없었다고 하니 이와 같은 광종의 공포정치로 인해 사람들은 참소를 당할까 두려워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조 때부터 임명된 공신의 수가 3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훗날 광종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옛 신하 중 남아있는 사람이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광종의 숙청은 가히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숙청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와 결이 비슷할 정도로 엄청났던 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는 숙청의 대상이었던 호족들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 광종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왕권을 이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던 왕의 최후를 두 눈으로 보았던 광종에게는 더욱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광종 12년 4월 초하루에 바람이 세게 불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며 거리에 물이 넘쳐 민가가 잠기거나 떠내려갔고 그 물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는 광종의 피해 숙청을 비유하여 묘사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종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인지 자신의 죄업을 씻고자 하여 그만큼 불교라는 종교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려오던 재물의 대다수를 불교에 쏟아붓습니다. 이로 인해 무뢰배들이 거짓으로 승려 노릇을 하며 배를 불리고자 했으며 사찰에서 많은 불교 행사를 하여 백성들의 부역 부담이 과중해졌기에 밖에 살던 노비들까지 불러들여 부역을 하게 했다고 하며 들어가는 비용은 궁의 비용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아 창고에 쌀까지 소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광종은 호족들의 숙청을 시작한 960년에 군사를 관장하는 기관인 승군부를 군부로 고치고 의식에 쓰는 무기를 담당하는 기관인 내군을 장입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부서의 이름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호족들의 반발을 군사력으로 억누르기 위해 군대의 개혁도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연결된 정책으로 광종은 주군에서 풍채 좋은 사람을 뽑아 대궐안에 들여 시위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의 수를 늘려 혹시 모를 사태에도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종은 여진족을 공격해 이들을 쫓아낸 뒤 가주, 송성의 성을 쌓았고 이외에도 임기 내에 장청진, 위화진, 안삭진, 낙릉군, 장평진 등 수많은 지역의 성을 쌓았는데 이는 앞서 정종이 광군 30만 명을 선발한 것처럼 거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75년 광종은 51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고 그의 장남인 경종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광종은 앞서 언급된 정책들 이외에도 수많은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는데 백관의 공복을 제정해 관료의 서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계경을 환도, 서경을 서도라고 칭하여 국내에서만큼은 자신이 황제와 동급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왕실의 위엄을 높이려 했으며 수영궁궐도감을 설치해 궁궐을 새로 확충하여 마찬가지로 왕의 권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혜종 시절에 왕규의 반란을 미리 예측하고 알린 최지몽은 광종 시절에도 중용되어 계속 관료 생활을 했는데 광종이 기법사에 행차할 때 그를 수행하러 갔다가 술에 취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귀양을 가게 되었고 유배지에서 11년간을 있다가 경종 시절에 복권됩니다. 광종의 과거제 도입 이후 수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유명한 서희입니다.
보통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면 공신들은 왕권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 한 차례 휘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 섭리인데 태조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고 호족들의 힘은 광종 때에 이르러 더욱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종 입장에서 보면 그는 초기에는 이들과 융합하며 정치를 하려 했으나 이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왕권이 제대로 설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광종은 마침내 쌍기와 같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고 과거제를 실시해 신규 세력을 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음 피해 숙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광종이 총대를 메고 태조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직접 행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려 고란 전쟁 시절 왕위를 이을 태조의 혈통이 오직 현종 한 명만 남게 된 이유가 광종이 호족들을 숙청하면서 왕족들도 함께 숙청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종 시절 중국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960년에 5대 10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송나라가 들어섭니다. 멤버십을 가입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노이파라님, 박재봉님, 이재우님, 강예님, 리얼번님, 노가다님과 제 영상을 시청해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